네, 놓치면 아쉬운 뉴스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. 정치부 정우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. 무례한 트럼프. 어떤 내용이죠? 네,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왕실의 예법을 어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지각입니다. 네. 윈저궁을 방문한 트럼프 내외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넘게 지각을 한 겁니다. 국내외 언론은 올해로 이 92세가 된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 한여름 땡볕에서 서서 기다리게 한 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이 여왕에게 인사 대신 악수를 건넨 장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영국 왕실 예법상 남성은 왕족을 향해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또 여성은 무릎을 구부리면서 인사를 합니다. 또 트럼프가 이 의장대 사열 도중에 걸음을 멈추거나 여왕보다 앞서 걷는 행동들을 한 것을 두고 영국인들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. 자, 군대를 또 간 남자. 굉장히 슬픈 사연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? 아, 파라과이 출생으로 현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도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다시 군대에 들어간 남성이 화제입니다. 아. 현재 육군 2사단 무공대대에서 복무 중인 이 남고희 일병인데요. 이 남일병은 한국인 아버지와 파라과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26년간 파라과이에서 살았습니다. 이 파라과이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라서 이 남일병은 성인이 된 뒤 1년간 현지에서 군 복무를 마쳤는데요. 그 뒤에 이 남일병은 돌연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또 우리나라의 육군에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. 이 남일병은 나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.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. 이 남일병은 이 특급 전사 타이틀도 따낼 정도로 우리 군에 대한 적응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. 예, 이 정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슬픈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였는데요. 자, 네, 마지막 맞습니다. 키워드 보시겠습니다. 해명이 더 문제. 이건 어떤 내용이죠?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삼성이 2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에 쓰인 돈이 이 국민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게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. 자,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입니다. 자, 맞는 말 했다, 뭐 동의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비난 댓글도 많았는데요. 정치권이 특정 기업의 영리 활동에 간섭하는 걸 넘어서 사실상 돈을 풀라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하루 전 삼성 20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홍 원내대표가 이 해명을 위해서 쓴 글인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. 예, 정우섭 기자 수고했습니다. 네.